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이분에 대한 기사가 10개 이하면은 방송을 하겠다 하셔서 아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 인상학적인 것과 지금까지의 행동이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실세도 아니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마치 본인이 실세고 어떤 입김이 굉장히 센 것처럼 하고 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이 좀 위험한 인물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권력에 가깝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인물인가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인물이죠.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직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뭐 상을 봐도 그렇게 직위가 있게 보이지 않고요. 네. 굉장히 뭡니까? 상황 변화에 따른 판단, 또 본인만의 또 계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촘촘하고 실수 없게 일을 하려는 이런 의지는 있으나 좀 행동 자체가 굉장히 사람한테 잘 다가선다는 것,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넘어가곤 안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 분이죠. 네. 그리고 볼 때는 약간 웃음 섞인 이런 거 볼 때는 굉장히 좀 야비한 이런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랄까요, 상대의 허점을, 약점을 알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계에 떠나야 될 분 중에 또 하나라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그냥 오히려 이런 정치나 권력 쪽이 아닌 그냥 비즈니스나 영업 쪽이었다면 그냥 장사꾼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네. 이 사람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고차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협박하고 사람을 겁주고 또 뭐 어떤 물건을 팔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 가면 뭐 상사가 있는데 그런 상사의 형태가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네. 사람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의 얼굴 형태에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봤을 때는 눈에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나요? 아니면 코? 아니면 입? 아니면 전체적인? 전체적인 구성에서 드러나지만 입 주변에서 좀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 입. 특히 인중의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있고 돈에 대한 욕구, 또 돈이 있으니까 또 지지를 취하려는 욕구까지 다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물에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매기 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매기 입 자체가 패키지인 것입니다. 네. 예전에 매기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죠. 있어요. 네. 그 매기가 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기는 좀 지릅니다. 자기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서 입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매기가 망하는 거예요. 매기의 상이 좋은 상이 아닙니다. 패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매기라는 그 사람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실패 인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매기같이 생긴 사람, 붕어잎같이 생긴 사람, 눈이 튀어나오고 붕어잎같이 생긴 사람은 성공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눈빛이 약간 좀 뜨는? 눈빛이 반짝이는? 눈이 좀 편안하지 않은?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긴장하고 있을 때 긴장하고 예, 있어서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무슨 지금 우리나라 한국호는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네, 산을 타고 있습니다.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방향이 전혀 엉뚱한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가고 산에 있습니다. 가면 안 되죠. 그 반대 방향의 네. 선장이 바로 음입니다. 아이고. 음이고 양이 저 뒤에서 이렇게 조절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럼 이 사람이 왜 지금 킹메이커 노릇을 살리냐.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말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당연하죠. 그 사람이 누구 말을 같이 있어야 그런 것도 덮어줄 수 있는 거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도 예 그 패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야 그것도 덮을 수 있고 이번에 시끄러운 것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면론을 사면을 하게 되면 여당의 몫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여당이 힘을 받게 돼요. 야당이 힘을 받게 돼요. 야당이 그런 이런 뒷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짜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이 정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렇게 연관돼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이죠. 사실상. 네. 또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한 두어 차례 만나서 그 제안을 받았는데 마지막이 11월 중순쯤 된다. 이 사면 논의가 이때쯤 아마 오갔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그러면 봅시다. 옵티머스 때문에 어떤 뭡니까? 보좌관이 죽었다. 언제예요, 죽은 지가? 언제 죽었어요? 금성이 네, 벌써. 잠시만요. 기사는 12월 초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네, 12월 4일쯤이요. 12월 4일쯤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게 하면 중순이 돼서 검찰에서 이런 걸 조사해서 그런 건을 갖다가 양동이한테 지금 양동이가 딱 내밀면 이 사람이 무슨 패가 있겠어? 집기 비용으로 아마 얘기가 그거는 처음에 뭐 나왔죠? 집기 비용이고 이런 걸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고 네. 그 외의 것들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우리가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더 무서운 거죠.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 무섭죠.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나돌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예찬 씨도 그걸 봤겠죠. 이런 뒤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능력 자체가 뛰어나죠. 작년 수차례 회동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해왔다. 그리고 이 대표 측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전 원장은 이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사면론을 제안했었다.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9월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가 오고 갔고 마지막으로 만난 11월 중순에도 사면 논의가 오갔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방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당대표께서는 양정철 사면 제안 보도에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다. 네, 뭐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거부하겠지. 그건 네.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적어 주십시오. 17일이면 오늘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에게 수차례 사면론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 구체적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 만난 적은 있다. 오마이뉴스에 통화한 사람은 사면카드를 꺼내들기에 앞서 양정 원장이 이 대표에게 사면론을 여러 번 일관되게 건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CEO가 되는 이 대표께서 하는 이런 말들이나 행동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김 선생님 맞습니다.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죠. 부인하고 거부하고. 정치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척권도 아닙니다. 김정은 선생님. 그 사람 척권도 아니에요. 이분이 미국으로 떠난다고 밝힌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 간다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순전히 자의로 가는 것이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올 것이다.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기 실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 네, 모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네,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양동이 많이 컸네. 겁나는 게 없구만. 저분 이제 얼굴만 올려봅시다.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 그 사진 찍은 것이 꼭 카메라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럼요. 상관객입니다. 상관이 뭐죠? 상관은 나 잘났어 이거잖아요. 나 잘났어. 네,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예. 좀 되게 자뻑에 즐겨요. 빠진다. 저 사람 네.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너무 즐거울 때 웃음을 참지 못해서 입을 약간 억지로 다물려는 표정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이 들뜬 표정. 상관격은 자뻑이 더 심하고요. 예. 굉장히 뭡니까? 인기인으로서 좋아하는, 뭐, 상관객이 탤런트나, 예를 들어서 뭐, 연극인이 많잖아요. 저 친구도 거의 연극 수준이죠. 네. 근데 옷 입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랫입술이 많이 나왔죠. 아, 그래서 예. 저분은 재물을 우선 보는 생각이고, 자기 이익이나 또는 뭐랄까, 현실성에 아주 초점이 맞춰진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코 자체가 동코입니다. 동코예요. 저 동코고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상대 돈을 쓰게 하는데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분이 수염을 면도는 했지만 수염이 좀 많이 나는 분이신 것 좋은 겁니다. 같아요. 수염이 많다는 예. 것은 그냥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래 턱 자체가 하였습니다. 턱 부분이 그렇죠. 저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저기 정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직장을 그만둘 때 밑에 턱 자체가 하얗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과 놀고 아이를 보라는 뜻이거든요. 집에 돌아갈 때 아래 턱이 하얗습니다. 하얀색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눈썹이 그런 대로 잘 생겼죠? 잘 네, 그렸죠? 네, 눈썹은 그래서 잘, 대인관계가 네. 굉장히 능한 사람 중에 하나고, 눈썹이 처음 시작되다 두꺼우면서 얇게 갔습니다. 이것은 네. 굉장히 상대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선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뺨 근처, 시골 근처가 톡톡합니다. 살이 많아요. 이것은 네.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욕심. 턱 네. 아래 시골 부분이 약간 넓적한 예, 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턱 밑에 줄간 것도 이것도 굉장히 여유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지, 여유가 없으면 이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다. 자기 개발에 아주 자기 개발에 충실한 사람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마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 이마가 울퉁불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받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가 노력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거 역시 쉽지 않더라. 일단은 이마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마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운은 나쁘지 않다, 좋다, 좋다. 올해 운이 좋다, 좋습니다. 이분도 이마가 앞에 볼록하면서 약간 뒤로 올려 보세요. 넘어갔네요. 예. 저분 자체가 눈썹뼈가 많이 약간 돌출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눈을 실룩거리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독한 부분도 보이고 자기 개발한 것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인중 부분이 톡톡한 것이 저기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돈이 없진 않습니다. 앞머리 내렸을 때 사실 뭐 연극 배우 같은 약간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식상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갖다 되게 자유롭게 입습니다. 네. 만약에 저분이 관직이나 직위에서 머물러 있고 아니면 직위를 잡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항상 정장을 하고 딱 정확하게 다녀야 되는데 저렇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안경도 달라졌네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멋을 부리는데 또 저기에서 눈썹이 또 두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아도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얼굴이 두껍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얼굴이 두꺼워요. 두꺼워서 예. 뭐 눈알 깜빡 안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눈알 깜빡 안할 뿐입니다. 네. 둘이 친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와, 저 웃음. 와, 참. 입 진짜 크시다. 그러니까 크게 먹으려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반짝거리네요. 짜장도 약간 저 코가, 그렇죠? 저기 인중을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저 코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유태인 코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짜장은 악질같이 보이네요. 이분의 눈 때문인가요?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눈이 약간 쏘아보는 듯한 눈인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상관의 눈 자체가, 상관의 눈은 약간 뭡니까? 약간 번들거림이 있습니다. 눈이 약간 삐딱한 게 있어요. 눈이 약간. 네. 상관의 눈도 약간 삐딱하고 편의의 눈도 약간 삐딱합니다. 그래서 눈 자체가 저렇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모르는데 좀안 좋을 때는 삐딱하게 눈이 변하는 상관의 단점입니다. 이것은요. 예전에 짜장이 국회에 있을 때 하는 그 눈빛 보시면 눈빛이 굉장히 변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관의 특징입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저 사람 자체는 이 상관의 특징인데요. 얼굴에 자꾸 이 변화, 얼굴에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얼굴에 변화가 많은데, 우리가 탤런트, 아까 탤런트들도 얼굴에 변화, 울다든지, 운다든지 이런 네, 부분 많이 맞습니다.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상관의 특징 자체가 얼굴이 많이 변화합니다. 왜 앞, 이마를 가렸을 뿐인데 다른 사람으로 엄청 보이는 느끼하네요. 것이요? 느끼하네요. 이분이 약간 이마가 좁은데 아래 턱이 워낙 넓어서 더 그렇게 맞습니다. 보이는 것 이마가 좁은 같아요. 편이에요. 네. 이마가 좁아요. 예. 이마가 좁고, 저 사람이 왜 발전을 못하느냐? 사실은 눈과 눈끝에 처첩궁이 있는데요. 그 처첩궁 자리가 되게 도톰하면서 이렇게 양쪽 길이 이렇게 쫙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점이 그게 좁아요. 좁아가지고 발전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뭐안 만나는 분 없이 또 이렇게 웃는 거 보면은 굉장히 활짝 웃는 편이라 되게 오픈마인드일 것 같고 아니, 오픈마인드가 아니고, 비밀주의인가요? 저런 매너가 굉장히 사람한테 기분 좋게 합니다. 매너, 예, 매너. 예. 뭔가 다 내놓을 듯이 다줄것 같이 이런 표정이 예, 표정 맞습니다. 봐서는
지금 이분이 이런 표정을 잘 하는 이유는, 요번에 그 총선 승리의 주역이 이 사람이다라는 이제 기자가 이제 인터뷰할 때그뭐지 사진이에요. 작업이지. 본인 작업이지. 승리 주역이다. 언제 된 거예요? 그때 총선 승리하고 나서요. 뭘, 뭐 조선에서 한거 아니에요? 네, 조선에서. 네. 아니, 이분의 표정이 너무 항상 이런 표정이 있어. 우쭐하는 이런 표정. 아, 오늘은 상크미님이 이분의 목소리를 아마 비음이 약간 섞여 있는 목소리로 아마 느끼신다고. 네네. 네. 이분의 목소리가 혹시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좀 해보죠. 그러면 이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먹이 사슬에 의하면 이분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인물은 없을까요, 대표님? 상극엔 유시민씨를 붙여, 상극엔 아, 상극을 붙여야 되는 거죠. 네. 아. 상극은 상극에 붙여야 되고, 네. 저분이 워낙 빨빨거리고 살살거리니까 상극을 붙여야 되는 거죠. 아마 꼼짝 못하는 사람은 아마 짜장한테는 엎드릴 거예요. 문 대통령님이 굉장히 편하게 저한테 양비양비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제가 학교에 교수가 된 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굳이 저보고 들으라고 양교수 양교수 하시는데 저는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양변호 치기 참 좋아요. 공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공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딱딱 끊어지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럼 자기의 개념 정리는 잘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말 속에 사실은 자기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그건 충분하지 않다는 예, 이야기예요. 충분하지 않고 그 이상을 사실은 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나, 그냥 척하는 것 누구나 이 같아요. 상관이라는 것은요,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욕심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갖다 자꾸 꿈꾸는 게이 상관의 특징인데, 새롭고 좋은 걸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게 상관인데, 이 사람 원래 기질 자체를 숨기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킹메이커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네. 예. 제2의 김종인? 왜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누리고 싶은 아니요. 아니에요. 김종인보다 머리는 못하죠. 네. 김종인은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과를 못 내고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짓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 예, 좀 실제로. 다른 그 차이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이분이 원하는 거는 김종인 씨처럼 되고 싶다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김종인 씨는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이렇게 웃음을 탁 터트리지는 않고 딱 그렇죠. 결론부터 내는 그것말 같아요. 자체를 굉장히 돌리면서 하는데, 이분이 약간 직설적인 이 사표를 아, 쓰는 예,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수 아래다. 이래 볼수 있고, 본인 또,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예, 자, 본인 감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것은요. 네. 예. 상관의 특징은 숨기질 못해요. 또 상관의 특징은 삭제도 잘하고, 새롭게 또, 새로운 것, 혁신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땐 저분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 원래 그런 걸 감추었지만 감추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없다면 말하지도 않겠죠. 언제 공직을 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신문에 났죠. 저게 비서실장 뭐 양경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 거짓말이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이런 거 뒤에서 작업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비서실장 되고 싶다는 이런 부분을 진보도 아닌 보수도 아닌 자기 이익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상수 선생님. 이 사람이 잘하는 건 그거예요. 스스로가 나를 띄우는 사람이에요. 누가 못 띄워도 스스로가 나는 나야 띄워서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뭘 이용해서 자기를 띄우는데 아주 고수예요, 고수. 그건 고수예요. 물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나오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로 그냥 사업을 했다면 굉장히 잘할 사람이에요. 그건 사업이나 하시지. 전략직.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재주가 매우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관격의 재주보다는 좀 다른 사람이다. 좀 특출한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몇번안 만나고도 이분은 굉장히 굉장히 친숙하지 않아서 친구처럼 변할 수가 있죠. 몇 네. 분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형님 아우 사이가 됐지요, 자전거도. 그렇죠. 이문진 선생님. 주변 상황을 잘 이용하는. 그렇죠. 작은 그릇. 자, 요 단어 하나면 이분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2년 전에 그북 콘서트에 그 깜짝 임종석 씨가 갔는데 비서실장이었을 때 척하면 삼천리라는 말을 양정철 씨한테 했네요. 척하면 삼천리. 이분이 그만큼 눈치가 빠르신 분인가요? 그럼요.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의 약점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알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이 명리학을 안 배웠겠지만은 이 사람은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인데 어떤 상관격이냐면 약간 그런 부분과 엮여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 목화 통명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잔머리에 대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사주를 가지고 내가 풀어주겠지만은 목화 통명의 천재예요. 목화 통명은 아니지만 그만큼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부 기질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아부보다는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부 할 사람 안할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정말 필요하다면 아부하고 아니면 잘라내고 끊어내고 하는 그 명수예요.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도 명 잘하는 분이에요. 예. 음은 하수지 뭐 상수예요. 네. 말하는 거 보세요. 예. 뭐 대통령을 끼워 맞추고 뭐 끼워 맞추는데 그런 자꾸 것들은 엮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이야기하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리하면 대통령. 대통령한테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찍고 사진 찍고 내보내고 이런 작업을 잘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상관격이잖아요. 음도 상관격. 이 사람도 상관격. 자, 짜장도 상관격. 상관격 판이네. 그냥 판이. 상관판이네. 저쪽에 김종인도 상관격. 상관격 판이네. 정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개판이야, 아주. 저끼리 막다 해먹네, 다 해먹어, 아주. 제가 여기 진상들 사진 올려도 될까? 오늘 점심 식사 하셨나요? 두분 조합이 너무 핵 조합인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나경원과 커피 한 잔, 인증샷. 범야권의 진중권 끌어안기. 이래서 근처에 왔다가 우리 집에 커피 한잔 마시면 그동안 고생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격받을 때 내가 편들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고맙다고 인사차 왔다. 이제 이 얘기네요. 아, 사실은 맞습니다. 상관격, 상관이 뭡니까, 여러분? 상관 자체는 상관생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상관생제로 들어가는 이 상관격들은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맞춰요. 이익이 없으면 쳐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요. 왜? 상관격 같은 경우는 내가 죄를 만들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 돈을 벌려면 상대를 비즈니스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 참, 저는 저런 상을 싫어합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왼쪽이 상이 볼게 없거든요. 자기 왼쪽 눈은, 오른쪽, 보는, 볼때 왼쪽은 많이 꺾여 있고, 오른쪽은 예 그렇고. 너무 아, 없어 보이죠? 똑같은 과예요. 예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죠? 이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예, 인정 맞아요. 안 하고 다남 뒤집어 씌우는 탓하고 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상대가 뒤집어 씌우고, 예 물귀신이고, 자꾸 내로남불신하고 내려지고, 예, 물고 내려지고. 사실은 보면, 저기, 동양대 간 것도 어찌 보면, 그 조국 교수께서 이렇게 신경 써서 이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로 욕하고 도로 뒤집어엎고 이렇게 하는 저런 걸볼 때는요. 본인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요. 네. 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자식 때문에 한번 큰 판을 치르게 될 겁니다. 네. 당연히 두분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 눈썹 보십시오. 저 석사 눈썹을 보면 눈썹이 짧잖아요. 누구 말 듣지 않고 순발력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 코가 뭉툭해서 콧구멍이 전혀 안 보이네요. 예, 아래서 찍었는데도. 지도는 안 쓰지. 와, 예. 베풀 줄 모르는 돈이 나가는 걸 싫어할 수 있는. 자, 어쨌든 양동희 씨가 나온 제안했다라고 하면은 그 엄중 씨가 빠져나갈 구멍 구실이 생기는 건가요? 저분 탓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 망신이죠. 아랫사람이 아주 한참 지기도 난 아랫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걸 아닌 것을 누가 믿겠냐고요. 네, 그러면 예. 아바타가 된 건가요, 혹시? 아바타지. 양동이의 아바타. 누구의 아바타지? 짜장의 아바타지. 아, 네, 결국은 짜장의 아바타. 뛰어가니, 그 뭡니까? 리스트를 들이매면 뭐라 이야기할 건데요? 뭐라야? 할 말이 있나? 아, 참, 이분의 지금 운을 이번 달의 운이랑 다음 달의 운을 좀 읽고 그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누구야? 짜장이요. 다시 청와대로 향하는 윤석열의 법치주의 칼날. 이번에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해서 사태가 지금 뭐 언론에서 키우는 거지, 그 추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출국 금지다라고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데요. 자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배당 승부수를 지금 걸고 있고 수사팀을 보강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짜장이 이번 달이 사실은 별로예요. 별론데요. 좀 문서에, 말썽의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좀 착각하지 마라 그러세요. 네. 이번 달만 얘기할게요. 안 좋습니다. 네.
예,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예, 인물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 채널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다른 소식들은 다른 데서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같은 짜장이라도 지난달, 이번달, 그리고 다음달 그 사람이 운에 달라집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저희는 이제 실시간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 그 기사 검색이나 뭐또 알고 싶은 내용들은 예, 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우리가 눈썹이 진하고 네. 입술이 얇게 되면 말이 앞설 수 있습니다. 아, 눈썹은 진한데 입술이 얇을 입술이 때. 얇을 때 그렇습니다. 입술이 얇고 입이 약간 클 때, 그때 말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눈썹 두께를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줄여야죠. 의도적으로? 눈썹이 두꺼우면 사람이 다가서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예. 눈썹은 항상 좀 줄여서 저렇게 가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관 왼쪽에 거울이, 조그마한 거울이 하나 있으면 뭐 금전운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울보다는 자그마한 얼굴만 볼수 있는 거울. 네. 오른쪽에 거울이 있으면 뭐 명예와 직위를 높여주고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큰 대형 거울 말고요, 네. 자그마한 옆 얼굴만 볼수 있는 이런 거울, 그런 거울을 다셔야 됩니다. 너무 큰 거울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큰 가구로 집이 꽉 차게 놓으면 생활 공간을 줄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구 자체를, 공간이 좁을 때는 가구를 좀 작은 걸 놓든지 가구를 치우셔야 됩니다. 돌과 같이 냉기가 흐릅니다. 그렇죠? 금생수에서 냉기가 흐르는 이런 장식, 수석 등은 이제 뭡니까? 응접실에 놓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실에 놓으면, 거실에 많이 두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네. 것들은 현관이나 베란다에 두셔야 됩니다. 수석 같은 거요. 네. 그거 좀 아시고요. 너무 빡빡하게 어떤 뭡니까, 저게 가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뭐 거실이든 안방이든 다 해당이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당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 흉합니다. 높이 3m 이하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집보다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낙엽이나 벌레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너무 또 나무가 많으면 땅에 길을 빼앗습니다. 나무가 길을 빼앗기 때문에 나무도 적절히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여기 오늘은 상크미님이 그 테이블 있잖아요. 네. 돌이나 유리로 된 테이블이 좀 좋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해당이 네, 되나요? 맞습니다. 아, 그럼 나무 탁자가 더 나을까요? 예, 그냥 기본으로 나무 탁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네. 냉기가 흐르고 음기가 흐르는 것이 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대리석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예전에 거실에다가 저기 뭐죠? 대리석으로 된 거, 수입한 대리석을 이렇게 놓은 적이 있는데, 그게 볼수록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웠어요, 제가. 그냥 치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리석이나 이 음기가 흐르는, 수기가 흐르는 이런 돌을 아, 그렇긴 집에 하네요. 놓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냉기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많으면, 너무 빡빡하게 심으면 길을 이제 빼앗아서 건강을 해치는데, 나무가 또 너무 없어도 또 기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적절히 한두 개 있으면 좋습니다. 자, 혹시 여기 아까 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돌 침대는 안 좋은가요? 괜찮은가요? 돌침대는 열이 나니까 상관없는데요. 아, 금생수까지는 안 된다. 예, 열이 예. 나잖아요. 돌침대는 열을 가해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돌침대보다는 그냥 뭡니까? 탁자나 네. 식탁이나 이런 것들 음기가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죠. 돌은 가열해 주잖아요, 항상. 그런 상관없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돌침대. 몸이 찬 분들은 돌침대에 자고 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침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또 뭐가 있냐면요, 넝쿨 나무입니다. 굉장히 음침하게 보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빛이 없는데 보면 아시죠? 구불구불한 게꼭 뭡니까? 뭐 기어가는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은 그런 한참 푸릇푸릇 할 때는 그래도 예, 봐줄만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 주택가 음침한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가 굉장히 엄한 기운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원수라도 넝쿨 식물을 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 깔끔해야죠. 예, 그 넝쿨 심으면요, 그 기가 다 빠져나가는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넝쿨은 심지 마십시오. 근데 저번 사무실에 있는 분이 넝쿨 식물이 좋은지, 넝쿨 식물 자꾸 심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갈 때가 다 됐구나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능클나무로 갔다가 주차장에 막 심고 이러길래, 그거 뭐, 내 집도 아닌데 심을 할수 없고, 또이 사람이 나의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결국 나오게 됐어요. 아직까지 그 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클 식물은 함부로 심지 마십시오. 그 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능클 식물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집을 지 뒤에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이 생각보다 기가 음산해요. 왜냐하면 바람 싹 불면요, 바람이 씩 소리 나는 게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데 거슬립니다, 그게요. 그리고 아, 바람 소리. 대나무 자체가요 굉장히 기가 강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기를 뺏겨요. 그래서 대나무 있는 근처에 집을 지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사찰 같은데 일부러 대나무 많고 그렇지 예,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사실 그 자기가 사찰이니까 절이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예. 일반 일반 주택. 가축주택에서는 그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에 뭐 담양 이런 데 가면 집 주변에 뭐 보면 뭐 대나무가 쫙 많은데요. 저는 속으로 그러죠. 아, 내가 만약에 저 집을 대나무를 다 비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나무가 많은 곳에 집을 지으면 좋지 않습니다. 대리석이나 유리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예. 거실의 황토벽은 어떨까요? 오, 대박이죠. 황토벽은 사실은 몸에 좋을 것 대박입니다.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황토벽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능쿨 식물을 심으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왕 하시려면 약간 둥근 잎을 사용해야 돼요. 둥근 잎이 나오는 저기 나무를 좀 심는 게 좋습니다. 네. 산소 주변에 백일홍 나무 심어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네, 심지 마십시오. 네. 네. 우리가 뭐 석탑이나 어떤 집에 큰 석탑도 있고 석등도 있고 있는데, 대문에 통로에 놔두면 안 돼. 대문을 비껴서 놔야 됩니다. 대문에 기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네. 예. 비껴서 석탑이나 석물 같은 걸 놔야 됩니다. 자, 오늘 풍수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은 또 받도록 하고요.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선정할 때할수 있는 것들. 네. 아파트가 남향이나 동향이냐, 아니면 뭐몇층 정도가 좋냐, 또 아파트 동 중에서 양쪽 좌우 끝이 좋으냐, 중간이 좋으냐, 또 나란한 집이 있을 때뭐 가운데 집이 좋냐, 가횟집이 좋냐, 우리 아파트 구할 때도 제일 끝집이 좋냐, 가운데 집이 좋냐,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럼 출입구 양옆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 무슨, 아, 내일 내일 뭐, 모레 글피. 내일 모레 아파트 살때 아파트 선정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아니에요. 수요일에. 내일은 수요일날 다음 방송 때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월요일날 어떤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켤 수도 있는데요. 네,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시는 들어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 다음에 구입하실 분들, 아니면 또 아파트를 새로 이사 가실 분들, 뭐, 꼭 필요합니다. 또 팁으로, 아파트는 제일 가의 집이 좋습니다. 네. 가운데 집은 좀 엄합니다. 아파트 들어가실 때는요, 제일 끝에 집, 양쪽 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가운데 집은 안 좋습니다, 기가. 예. 네, 그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방에 놔두면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자꾸 사주하고 맞춰보려는 이유는 그 네. 아이가 식물을 두면 좋을지, 아니면 아까 어항을 두면 좋을지, 아니면 뭐또 다른, 아니면 또 색깔로, 벽지색, 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개인별이지, 이렇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아이면은 뭐 이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워서 아까 답을 못 드렸는데요. 예. 일단 그 아이의 생년월일시를 알아야 되고요. 네. 일단은 아이 방에는 밝은 색을 놓으십시오. 근데 아이가 지금 한창 공부할 아이면은 또 남자애냐 여자애냐에 따라서 남자애 같으면 초록색을 놓으세요. 초록색 좋죠. 초록색이나 파란색? 하늘색? 하늘색, 네. 파란색, 이런 거 놓으세요. 그럼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아, 제천님 이사하십니까? 이사 준비 중이시군요. 예, 아, 아, 그럼 그렇죠.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아, 그리고 오늘은 짧게 한 5분 정도 인생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한 가지씩 질문해 주세요.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이고요. 일요일은 낮 2시에 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아파트를 딸 명의로 하는데 누구 기준으로 하나요? 왜냐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명의가 딸 명이면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 혹시? 아파트를 어차피 본인이 거주한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대표님? 어떻게 네, 봐야 맞아요. 되나요? 본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네, 실거주자 우선으로 봐야 예. 되고요. 문서운은 아무래도 명의자 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현관의 거울을 가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덮으십시오, 그냥. 그림도 좋고 뭐 있잖아요. 천으로 가려도 좋고. 너무 크다면요. 작은 걸로 교체하셔도 되고요. 부인이 상관이. 바람날 그건 없지만은, 뭐랄까요. 사실은 이게 거울이 있다 보면 우리가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놀랄 수 있고, 뭐가 싹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뭘좀 약간 가리면 좋겠습니다. 예. 아, 가족 다네 명이 가는데 명의만 딸명이다. 아, 가족 네 명이 다 가시면은 가장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네. 현관에 조화를 이쁜 걸 두면 어떨까요? 아, 괜찮습니다. 예. 다만 현관이 지저분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너무 허전할 때 그렇게 조화 예쁜 거 하나 놓는 거 정도 괜찮네. 너무 복잡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박승철 선생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 결혼 대상자 성격이 같은 성향이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 성향이 좋을까요? 결혼해서 남자 볼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사주요. 사주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사주보다 그 남성의 운이 중요합니다. 운이 중요한데, 그 남성이 운이 안 가면 집안 자체가 내려앉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아야 되고, 그 남자의 운이 잘 가야 됩니다. 60세, 65세까지 운이 잘 가야만이 그 집안이 평탄하게 나가는데, 그 남자의 운이 너무 등락이 심할 때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집 부인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춤 연습하라고 자녀를 위해서 거실에 거울을 크게 설치했는데 이것도 안 좋을까요? 뭐 그런 건 상관없죠. 네. 뭐 필요해서 붙인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 앞에다가 그 뭡니까 저기 커튼을 달아서 할 때만 딱 내려놓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들 방의 화분 어떤 화채가 좋을까요? 그거는 아들이 화초가 좋은 글자인지 좋은 글자가 아닌지를 네, 그걸 확인해 봐야 봐야 될것 같아요.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에 맞는 것이 맞습니다. 가끔 제가 상담을 할때 전화로 혹시 저기에 의왕 조그만한 거 하나 안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의왕 놓고 아주 작은 피라미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니면 어떤 분한테는 강아지를 키우시죠? 또 고양이를 키우시죠? 또 어떤 분은 또 전화할 때 그렇게 하시면 관세음보살님 기도하시죠? 산신각에 가시죠? 부처님께 기도하시죠? 또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사주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안될 때는 여기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사주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다른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연비오약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관 입구에서 안방문이 정면으로 보여서 조금 거슬린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이 보조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중간문을 하나 중간문 만드셔야 만드시죠. 됩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